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순환소수, 유한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뭐를 좀 하고 싶냐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이제 한번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냥 복기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0.2점 순환소수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 지금 이런 얘기 알겠니?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거야. 자, 얘들아, 0.2점 있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과연 도대체 몇 분의 뭐 분의 뭐가 되냐, 지금 이걸 막 궁금한 거거든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일단은 이 0.2점을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 여기 있는 x하고 0.2점 찍혀 있는 양변에다가 10을 한번 곱해볼 거예요. 뭘 곱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자, 10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10을 한번 곱하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럼 이 친구는 좌변은 당연히 10x가 될 것이고, 우변은 얘는 0.22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10을 곱한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하나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점 이렇게 쭉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 얘들아? x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원래 x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0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맞췄더니 뭐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니? 소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 똑같은 상황이 됐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 하면, 빼면 얘는 10x에서 x를 빼니까 뭐가 되죠? 9x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소수 부분은 없어지고 여기 있는 정수 부분만 계산을 하면 2 빼기 0이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x값을 알고 싶은 거야. 왜? x라는 게 바로 뭐니까? 0.2 땡을 말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x값은 9가 넘어가니까 9분의 뭐가 된다? 2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일단은, 자, 선생님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에서 뭐를 빼냐면,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일단은 공식은 이거야. 공식은 뭐냐면, 자, 마디, 순환마디, 마디, 그 다음에 순환마디 전. 이게 이제 공식인데, 이게 뭔 공식이냐면은, 처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 순환마디까지의 자릿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순환마디까지가 자릿수가 몇 개야? 두 자리지. 그럼 두 자리를 앞에 나오게 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니? 100을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에는 10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뭘 해주냐면은 순환마디 전까지. 순환마디 전이면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끄집어낼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x가 오면 된다는 얘기야. x가 일단은 몇 개 할 테니까 한번 계속 보세요. 그러면 얘는 100이, 그러면 얘는 순환마디가 나왔으니까 24.2424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대로 0.2424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래서 뺐어. 뺐더니 뭐가 됐냐, 100x에서 x를 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99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이게 뭐가,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4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 x라는 거는, 자, 여기서 x는 99가 이렇게 내려오면 99분의 24가 되는데, 항상 우리가 답은 뭘로 나타내는 거니? 기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으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 33분의 얼마? 8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할 건 아니야. 좀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단은 배워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세 자릿수를 끄집어내야 되겠지. 그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 1000을 곱하는 거고 순 한마디 앞에 점이 안 찍혀져 있는 소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그냥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00x에서 x를 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999x가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249에서 0 빼니까 249 내려오면 999분의 2건데 3으로 약분하니까 83, 333분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개념 나갈 때는 절대 조시거나 좀 이렇게 비몽사몽의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여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순한 마디까지 여기까지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몇 개 끄집어냈어? 두 개 끄집어내야 돼. 두 자릿수. 그러니까는 102 곱해준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얼마를 곱해주냐라는 거. 여기는 순한 마디 전까지를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그럼 몇 개, 몇 자리야? 한 자리지? 한 자리가 당연히 뭘 곱해주면 되겠어?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100을 곱하고 10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수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야. 그래서 빼버리면은 당연히 얘가 뭐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가 어떤 특별한 값으로 딱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100x에서 10x를 빼니까 여기는 90x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2로 약분해 보면 얘는 45분의 얘는 10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세 자리 끄집어내야 되니까 천 곱해진 거지. 그치? 그 다음에는 순환소수와 순환마디 앞에까지 몇 자릿수? 한 자릿수가 되겠지? 그럼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 10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소수 부분 이렇게 똑같아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1000x에서 10x를 빼니까 얘는 990x가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3으로 약분하면 330분의 3으로 약분하면 13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과정을 좀 몇 번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거를 만났을 때 그럼 매번 우리가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를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얘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0.24 땡땡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분명히 분수로 나올 건데 여기 있는 분모는 뭐가 되냐 라고 보면,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갈 건데 내가 뒤에서부터 확인할 때 점이 있으면은 숫자 9로 바꾸면 되고, 9 얘도 점이 있죠? 그럼 9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99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분모는 이렇게 거꾸로 간다. 거꾸로 뒤에서부터 내 위에 점이 있으면 9, 점이 없으면 0 이렇게 보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전체 얘는 지금 24가 되겠지. 그러니까 소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보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24에서 소수가 점이 없는 부분을 빼는 건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은 33분의 3을 약분해서 8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왜? 자, 너라는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자, 분모는 어떻게 된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자, 자기 위에 확인해 보세요. 점 있어 없어? 있어. 있으면 9. 얘도 있는 거잖아. 9. 얘도 얼마가 되겠어? 9. 그러니까 999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 전체니까는 249에서 뺄 건데 소수점 앞에 뭐 뺄 게 있어 없어? 순환수 순환마디 아닌 게 없잖아.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으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답 나오는 거지. 굉장히 단순하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갈 겁니다. 알겠지? 분모는 여기까지만 소수만, 그 소수 자리만 계산해 주는 거야. 자기 윗자리 점 있어, 없어? 있어. 얘는 있어, 없어? 없어. 있으면은 9, 없으면은 0. 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9, 얘는 0.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러면 얘는 231에서 점이 없는 친구들, 얘네들 20 얼마? 3을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자, 90분에 231에서 23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니? 이런 거에다 이렇게 하면 편해. 그냥 131이라고 하고 100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77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100만 들게 하면 되니까. 아니, 얘는 그냥 굳이 31세에 빼면 되겠다. 200 얼마가 되겠어? 200?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45분의 104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 얼마냐? 이렇게 보시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 그치? 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뭘로 보면 되겠어? 9로 보면 되겠지. 같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시면 되니까 30 얼마에서 7에서 누구를 뺀다? 3을 뺀다. 그러면 얘 뭐가 되는 거니? 34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약분 돼, 안 돼? 약분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돼?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즉, 9분의 34를 우리가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은 3.7에다가 점이 찍힌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 친구 갑시다.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갈게요. 99. 90,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앞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45 이렇게 되겠지. 뺄거 없죠? 그럼 3으로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33분의 얼마? 15. 또 약분되네? 그러면 11분의 얼마가 되겠니?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 친구 갑시다.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갈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 10분의 이렇게 됩니까? 9, 0, 그쵸? 앞에서부터 갑니다. 자, 108에서 얼마를 빼는 거니? 10을 빼는 거지. 108, 108에서 없는 거, 10을 뺀다고. 알겠어? 됐어? 응. 그러면 얘는, 자, 90분에 얼마가 되는 거니? 얘는 98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로 약분하면은 45분의 49.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얘는 3으로도 약분된다. 그쵸? 3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15분의 3, 3 6분 안 되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해 봅시다. 자, 뒤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 9, 9, 0. 900 얼마? 90분의 얘는 139 빼기 얼마? 1.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확실히 알겠어? 그러면 얘는 130. 자, 8이 되니까 뭘로 약분됩니까? 얘는 2로 약분해 봅시다. 그러면 3으로 됩니까? 4. 4로 되네. 그치? 3으로. 그러면 얘는 330분의 3으로 하니까 3, 4, 12. 그치? 3, 6 얼마? 18. 그리고 또얘 뭘로 돼? 2로 되잖아? 그럼 165분의 23.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이제 2번 해가지고 있는 내용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 설명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1번처럼 그렇게도 여러분이 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뒤에 2번처럼도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개념입니다. 1단원에.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소수에는 유한소수가 있고 뭐가 있어? 무한소수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이 무한소수에는 또 누가 있냐?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고. 알겠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야.
여기는 이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유리수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이 무한소수 이 친구는 우리가 따로 뭐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냐? 무리수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소수라고 해서 모두 다 유리수다 라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참거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죠. 왜 그러냐면 무한소수 중에서는 유리수도 있지만 뭐도 있어? 무리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지. 알겠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옳지 않은 거는 X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네. 첫 번째,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 안 그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너는 아니다 이렇게 X표 치시면 되겠죠. 자 순환소수는 이러한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얘들아? 유리수라고 배웠지. 뭐라고요? 유리수.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 거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유리수가 아닌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죠. 유한소수는 뭐 유리수도 당연히,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네. 참이야 거짓이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당연히 어떤 것이 있겠어? 유한소수하고 맞죠? 또 뭐가 있겠어? 순환소수가 있겠지. 순환소수가, 그렇지? 이거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순환소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이런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은 순환소수 6.431 3일의 땡땡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러면 얘는, 자 항상 이런 거는 뭐에서 뭐를 곱하냐 그 얘기니까 일단은 얘를 x라고 놓자. 그럼 x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3,1 이만큼부터 여기서부터가 뭐가 돼? 순환소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기억의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얼마 곱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순환소수까지, 순환마디까지 곱해준다는 얘기지. 그치? 알겠어? 순환마디까지 한 번에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 얘들아? 1000을 곱해주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1000x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또 이제 얼마를 곱해주냐? 순환마디 앞에까지 곱해준다고. 알겠지? 뭘 곱해주면 되겠어?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10이 된다. 그래서 니은에서 기억을 빼면 1000x에서 10x를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990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는 거니까 누구만 없어지면 되겠니?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지고 6431에서 누구를 빼야 돼? 64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뺐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자 1000x에서 10을 빼니까 990x가 되고 얘는 6431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계산해 봅시다. 하나 빌려줄게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1이니까 7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2가 되니까 하나 빌려주면은 얘는 63, 얘는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6367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x값은 얼마냐 보니까 이제 990분의 6367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잘못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3번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는 거니? 990이 와야 되겠지. 근데 900이 와서 이 친구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해보시고 9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94번 보니까 이 친구야, 그치? 선생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분모는 거꾸로 간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어? 99분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똑바로 가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17이다 이게 답이 돼야 되겠네.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거꾸로 가야 되니까 90분에 46 빼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얘는 뭐 잘못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충분히 맞죠? 자, 이 친구 볼게요. 얘는 뭐가 되냐? 99분인데 이렇게 했다. 그치? 너 잘못됐다. 얘는 어쨌든 999가 되겠지. 그러니까 999분에 3, 4,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으로 한번 약분해 보면 333분에 3으로 약분하니까 125가 115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는 아, 너 계산이 잘못됐구나 라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면 990 이잖아요 990분에 1243 1243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12를 빼는 거지. 맞지? 그래서 12를 빼면 1231에서 네가 정확하게 맞는 답이구나.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얘는 보면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이제 뭐라 그랬어 얘들아 x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꿀 수가 있어? 분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분수로 바꾸면 9분의 이 지금 x가 한 자리 자연수잖아 그래 안 그래? 9분의 뭘로 갈 수 있어? x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자 9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9분의 x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양쪽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겠니? 욕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18분의 2가 될 것이고 18분의 2x가 되고 얘는 18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부모가 뭐하니까? 부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뭐하면 되겠니? 비교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2x가 이제 2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 x라는 거는 뭐 양쪽 2로 나누면 되겠지? 나는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2분의 9는 얼마니? 4.5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라는 게 1보다는 크고 4.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x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 3, 4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유형 13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잘못 보고 푸는 문제들은 뭐 굉장히 잘 나와. 방정식 뭐 이런 쪽에 가면은 자 어떤 기하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하 분수를 자 소수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선화라는 친구가 있네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재환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화는 분모를 잘못 봤대. 이게 이제 잘못 보고 얘들아 그 푼 문제 핵심은 뭐냐면 분모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누구는 잘 봤다는 얘기야? 분자는 잘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선화는 잘못 본 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고 누구 거를 내가 쓸 거냐? 분자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재환이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재환이는 그러면 누구를 사용할 거야? 분모는 재환이 거를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재환이의 분모와 선화의 분자를 클러스 딱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선화는 분모를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99분의 47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뒤에서 이렇게 가면 99분의 47, 오케이? 여기서 누구만 따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47만 따가지고 오겠다 이 얘기라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재환이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재환이 거는 뭐가 됩니까? 뒤에서부터 가니까 9, 10분의, 오케이? 자, 14에서 누구를 빼야 돼? 1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13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누구를 따온다? 아, 분모를 따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처음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각각 여기서 90분의 얼마를 47을 뭐 해가지고 오면 됩니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뭐 해보면 되는 47을 갖다가 90으로 뭐 하면 되겠어? 나눠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한번 해볼까요? 47을 갖다가 자 90으로 나눠보자. 자, 0 하니까 0 되겠다. 그쵸? 몇 번 들어갑니까? 다섯 번 들어가겠지. 9, 5, 45니까. 그쵸? 그러면 45 하니까 20. 그 다음 뭐가 들어가? 9, 2, 18. 어? 또 20이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또 두 번 들어가겠지. 그럼 또 18이 계속 반복되겠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잘못 보고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잘못 본 거는 뭐하고 버리고 잘 본 부분만 택해서 정확한 거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예보다 이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얘들아 네모보다 0. 만약에 2분의 1만큼 크다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 하면 되겠지. 작다 그러면 뭐 하면 되니까 빼기 하면 되겠지. 이거 1학년 때 다 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9분의 4보다 더하기 이만큼 큰 수니까 더하기, 얘는 그럼 뭐가 되겠니? 9분의 27 빼기 2가 되겠지. 이 정도 이해되죠? 바로? 그러면 25가 되니까 9분의 29 이런 친구가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거 뭐 하면 되겠어? 29를 갖다가 9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찾는 답 나오겠지. 답은 3번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29를 갖다가 얘들아 9로 나누지 말고, 지금 분모가 9잖아. 그래, 안 그래? 분모가 9인 거 보면 여기서 누가 가능해? 얘 가능하고 너는 안 되잖아. 90이니까. 그치? 너 가능하고 너 가능하고 넌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얼른 이걸로 빨리 만들어 보는 게 편해. 얘는 그럼 당연히 뭐야? 9분의 31 빼기 3이니까 28 이렇게 되겠지. 너는 뭐가 되겠어? 아, 9분의 32 빼기 3이잖아. 그러니까 너 뭐가 돼? 2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는 차라리 29를 갖다가 9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그냥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조금 더 편해. 여러분이 어떤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5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순환소수로 한번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자,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면,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부터 한번 해보자.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니까 90분의가 되겠지. 그러니까 90분의 하시고요. 246에서, 자, 246에서 누구를 빼는 거니? 24를 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222, 5, 2, 2, 2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2로 나눠주면은 45분의 111 이렇게 되겠지. 3으로 나눠집니까? 3으로 나누면은 뭐가 됩니까? 15분의 3으로 나누면 3, 3은 9, 그러면 21, 3, 7에 21 이렇게 되는 거 할 수가 있겠네. 됐죠? 결론적으로 2.46 이 순환소수는 15분의 37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가,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자, 90분의 뒤에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치? 35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되죠? 32가 되겠죠?
자, 2로 나누니까 45분의 1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45분의 뭐라고? 16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x값을 순환 소수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너 넘어오자. 그럼 얘네 계산하면 30분의 15하고 2 곱하니까 32죠? 37.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5분의 16이 x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뭘로 통분 가능하지? 90으로 통분해야 되겠지. 그럼 90으로 통분하면 얘는 3 곱해주는 거니까 37에다가 3 곱해주면 37에 21, 33을 구니까 111이 되겠다. 111 이렇게. 그치? 그래서 111 마이너스 여기는 두 배니까 32. 그러면 얘는 90분의 얼마가 되죠? 100에서 30 빼면 68이다가 11이니까 79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x라는 친구가 바로 누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계산할 때 79를 갖다가 90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얼른 봐봐. 이거 아니잖아, 얘는. 그치? 얘도 99니까 아니잖아. 얘도 아니고. 그럼 얘 아니면 얘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지? 점 있게 하나 찍히고 안 찍혀야 9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해보면 90분에 78에서 7을 빼는 거 60 얼마가 돼야 되겠지, 여기는.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 너는 90분에 87에서 8을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79에서 4번이 답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한 문제 풀 때 생각 보세요.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이 많아. 잘 좀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10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순환소수 0.127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고 싶다.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 유한소수. 또 오랜만에 나왔다. 유한소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분모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친구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가 돼?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 가야 되니까 9, 9. 얘는 점이 없으니까 0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127에서 1 빼니까 12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얘는 3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330분의 3, 4, 12, 3, 2, 6. 또 2로 나눠집니까? 3으로 또 나눠지네요. 3으로 안 나눠져요. 3으로 나누면 110분의 3, 1은 3, 3, 4, 12 또 나누면 5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기하까지 만들고 나서 이제 이 55라는 이 친구는, 자, 5 곱하기 1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무언가를 곱해서 얘가 이제 유한소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그렇게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 누구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11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11의 배수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4번 몇 번?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순환소수 1.36 땡땡에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에 뭐가 되고 싶다고? 제곱이 되고 싶다 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얘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 1.36 땡땡이라는 친구는 99분의 136에서 1 빼니까 135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눠보시면 얘는 33분의 얼마가 됩니까? 3, 4, 12, 3, 55 이렇게 되겠지. 또 3으로 나눠지네? 그러면 11분의 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맞죠? 자, 여기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A를 곱했더니 얘가 무언가의 제곱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이 친구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1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이 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도 하나 모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가 가장 작은 수고, 만약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은 뭐 여러분 이거 중1 때 많이 했던 것처럼 2제곱 3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제곱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12라고 15를 동시에
곱한, 두 개를 곱한 것이 가장 작은 자연수 A, 16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소수의 이해. 자, 다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소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유한소수가 있고 뭐가 있어? 무한소수가 있는 거지. 그치? 무한소수에는 뭐가 있어?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유리수냐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꼭 기억해야 돼. 그 대신 순환소수는 유리수냐 라는 거는 맞는 말이지, 유한소수는 유리수냐 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어떻게? 유리수지게, 유리수. 맞죠? 유리수 꼴로 나타낼 수 뭐하다? 있다. 라는 이야기지. 즉, 유리수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기약분수는,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참이야, 거짓이야. 에잉, 거짓이죠. 분수잖아, 분수. 그럼 당연히 분모에 2하고 5가 있어야 유한소수지. 2나 5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당연히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순환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네가 답이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는 뭐 당연히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얘가 답이고 얘는 맞는 거야, 알겠지?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틀렸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가 아니죠. 무한소수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가 되겠지, 그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얘도 맞는 얘기지. 무리수가 아닌 것 중에서는 순환하지 않는 거는 무리수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다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뒤쪽에 있는 프리뷰에서 만점 도전하기 세 문제만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33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이런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13분의 3이라는 거를 13분의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 알겠지? 그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3을 갖다가 13으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되겠지? 쓰면 나눠 볼게요. 그래서 3을 자, 13으로 나누면 0.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얼마 들어가? 두 번 들어가죠? 그러면 26이 되니까 4, 0 이렇게 되겠지. 몇 번 들어갈 수 있어? 세 번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 39니까 1, 0 이렇게 되네. 그래, 안 그래? 들어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0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다 알죠? 그 다음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6번, 7번 들어가면은 92 되니까 9, 0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아직도 겹치는 거 없죠? 자, 그럼 96, 몇 번 들어가? 7번? 6번? 맞죠? 저 109 아니에요? 응? 109 아니에요? 어디가 109야? 100이니까 100에서 90 빼면 9 자, 그럼 90에 얘가 몇 번 들어가니? 6번 들어가면 얼마가 돼? 7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또 얼마가 되냐? 120이야 허허. 9번 들어갈 수 있겠나요? 9번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9, 1, 9, 3, 9, 117 30. 와, 드디어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이 반복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정리해 볼게. 자,
13분의 3이라는 친구는 0.23079의 땡땡 이런 수지. 되겠어? 자, 그러면 3분의 13은 이제 어쨌든 이런 수야, 이런 수.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잘 보세요. 13분의 3이 얘니까 얘는 0.23076 9 다시 어쨌든 다시 뭐 2 3 0 7 6 9 2 3 0 7 6 9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는 여기 있는 친구는 10분의 뭐가 되겠어? 10분의 2가 되겠지.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10의 제곱, 즉 10의 제곱분의 뭐가 되니? 3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10의 3제곱분의 0이 될 것이고, 7은 10의 4제곱분의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은 10의 5제곱분의 6이 되고, 10의 6제곱분의 9가 되고, 다시 이렇게 끝났으니까 10의 7제곱분의 다시 2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얘네들을 갖다가 A1, A2, A3, A4, A5, A6, A7, 8, 9, 10,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50까지를 한번 더하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만큼까지가 뭐가 되는 거? 세트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6개가 한 세트가 되니까 50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친구를 더하는 거. 2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9가 몇 개씩 있겠어? 8개가 있겠지. 그러면 6, 8에 48개가 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뭐 2 더하기 3이 더해지면 되겠죠. 얘가 A49, 얘는 A 얼마가 되는 거니? 5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가 이제 5야. 그 다음에 얘는 15, 그러면 20에다가 27이야. 그러니까 27 곱하기 8 더하기 5가 내가 최종적으로 찾는 답이고, 27 곱하기 8은 얼마일까? 27. 8이 16, 7, 8에 56이니까 216. 216 더하기 5니까 221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거야. A1, A2, A3 이렇게 표현되는 얘네들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 얘기지. 알겠지? 아, 얘네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복됐으면 1부터 6까지가 이렇게 8번이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개니까 2개가 더 더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134번입니다 자,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가지고 100분의 1까지 있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뭐하는 거? 없는 거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치?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많겠니? 없는 게 많겠니? 얘들아, 나타낼 수 없는 게 훨씬 많죠. 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분모에 뭐밖에 없어야 돼? 2나? 그러면은 뭐 2나 5가 아닌 나머지 숫자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순환소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소 나타낼 수 없는 거, 즉 순환소수를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냥 전체에서 유한소수의 개수를 뭐 할 거야? 빼버릴 거야, 그냥. 그러면 일단 전체는 몇 개일까? 전체는 여기 보시면 1분의 1부터 했을 때가 100개가 되겠지. 근데 1분의 1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요? 99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뺄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2만 있는 거 분모에. 알겠지?
2가 하나 있는 거, 2가 두 개 있는 거, 2가 세 개 있는 거, 2가 네 개 있는 거, 2가 다섯 개, 2가 여섯 개. 이 6제곱이 얼마냐? 64잖아. 그치? 7제곱 128이니까 넘어가니까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만 있는 거. 5가 하나, 5가 두 개. 5가 세 개면 얼마가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이제는 5, 2하고 섞여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5에다가 2가 하나 있는 거. 5에다가 2가 두 개. 5에다가 2가 세 개. 그러면 2가 세 개면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5에다가 2가 4개 하면 16 곱하기 5니까 80이 되겠지. 즉 여기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5가 2개에다가 2가 하나 있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5가 2개에다가 2가 2개, 5 2개 2 2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100이 되는 거겠지. 즉 이만큼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유한소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 빼야 될 게 몇 개냐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되겠네. 알겠니? 그래서 99개 중에서 유한 소수가 14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99에서 14를 뺀 85개가 뭐가 되는 거야? 순환 소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 조금 잘 봐놓으세요. 발점, 만점 문제가 조금 어렵지? 잘 봐놓으세요. 자, 그 다음 13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이 식을 간단히 하면 a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자연수 a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3분의 1로 나타내면 될 것이고, 자, 여기로 뭘로 나타내냐, 그 얘긴데, 10분의 1은 0. 얼마죠? 1이죠. 100분의 1은 얼마죠? 0.01이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얼마죠? 0.001이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쭉 더해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세로셈으로 보면 좀 더 편한데, 세로셈으로 한번 봐볼게요. 0.1 더하기 0.01 더하기 0.001 더하기 0.0001 뭐 이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쭉 한번 더해보자 해보자. 0. 뭐가 되겠어? 1111 이렇게 되겠지. 즉, 아, 너는 바로 뭐냐? 0.1땡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럼 자, 3분의 1 곱하기 0.1된 건 뭐가 돼?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7분의 1이라는 이러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니? a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a값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2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단원은 다 했습니다. 고생했어요.